예, 사과 왜 여기가 있어? 이거 헤헤헤헤. 자, 문법은 소대구문 야 옆에 거 풀이하겠습니다. 132쪽. 오늘은 정신 차려. 또 멍. 그 멍하니 있잖아, 멍하니. 그게 더안 좋은 거야. I'll give you some tips.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충고를 해줄 거다. 오케이. 이제 저 충고는 충고인데 어떤 충고냐? You can use the device. 네가 뭐할수 있는 디바이스, 그 장비를, 사고 나는 몰라?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좀비의 위치는 어디고? use 선행사 tips인데? 이 자리에 댐이 있으면 때려잡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자리에 위치가 아니고 뭐라면, 만약에 and라면, 됐습니까? I'll give you some tips and you can use them. 아, 가만 있어봐. You can use. I'll give you some tips which you can use. 이상한데, 이 문제. I'll give you some tips, the device. You can use them, the device가 도대체 뭐야? 이 문제 좀 이상합니다. 이 디바이스가 없어야지 문제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 지워버리세요. 네가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충고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 만약에 and가 있다면 you can use them으로 them이 and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them이 살아나줘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the students. Mr. Lee teaches English. 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그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그들은 영어, 뭐, 미스터 리라는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는 학생들이다고요. 그렇다면 they are the students that Mr. Lee teaches English죠. 위치는 될 리가 없고요. 그런데 좀비의 위치는 어디고? 어디에 위치를 물었잖아. teaches them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them이 있다면 얘는 자동으로 and로 바뀌게 되겠다. They are the students and Mr. Lee teaches them. 여기 and가 있다면 여기에 them이 살아나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d the guitar. 뭐 his uncle bought for him. 그가 가지고 있었단 얘기인데 기타를 갖고 있었네요. 기타는 기타인데 어떤 기타야? 삼촌이 그를 위해서 사줬던. 됐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위치와 대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비의 위치는 이라고 하면 얘가 and로 바뀌었을 때 and his uncle bought it. 그렇죠. for him. 그렇죠. bought the guitar for him. 됐습니까? and가 있을 땐 여기 it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 위치는 여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 3 중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 풀이했는 부분에 선택지가 제일 많은 건몇 번이야? 2번이죠. 그렇죠? 2번이 왜 선택지가 제일 많아?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는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기타나 팁스는 which, that, 생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 때리지 말고 지민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원인과 손목이 아파가지고 내가 손목이 막 계속 아프더라고. 막 이렇게 아프지 애들이 계속 이래가지고 있어가지고. 훨씬 편하지. 보기는 불편해. 막 이래 봐야 돼. 응? 뭐? 저거? 보기 편하려고. 자, 소대 꿈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살짝 얘기해 줄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소 대시 붙어 있는 거, 아니 완전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소와 대 사이에 아무 단어가 없는 so that you can 뭐 use it. 뭐 이런 거 배울 거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것도 배울 거냐면 네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건 아니고요. so 하고 that 사이에 보통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o called that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 was so happy. 그는 매우 행복했다. 행복했던 게 원인이고 그가 행복했던 시점은 과거죠. 이걸 같이 잘 봐야 돼. 됐습니까? That he jumped for joy. 그가 뭐 했다? 기뻐 펄쩍펄쩍 뛰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뻤던 게 원인이고 펄쩍펄쩍 뛴 게 결과고 그래서 so와 that을 that을 기준으로 해서 so 앞에 원인이 되고 so 뒤에 아 참 so란다 that 뒤에 결과가 온다라는 게 so that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예고편을 얘기하면요 아, 너무 딥하게 가지 말자 바쁘다. 자 그래서 여기에 he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는 하겠죠. 됐습니까? 몇 가지까지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됐습니까? 미리 열어놔야 되겠네. 야 왜 이렇게 반응이 느려? 빨리 해. 김도훈 씨는 사라져 주시지요. 왜 두 개나 나오니 넌? 밑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Keep an eye on him. 뭐하다? 그를 감시하다. 됐습니까? 그를 지켜보다. 뭐 감시는 좀 그렇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어쨌든. 자 wander off. 뭐했다? 돌아다녔다. 밤에 어떻게 너무 자주 매우 자아 그래 미안 그렇죠 매우 자주 대세듯이 그래서란 말이 계속해서 그래서 매우 밤에 저 자주 돌아다니는 게 원인이 돼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그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었다. 돌아다녔던 거 과거니까 여기에 지켜봐야만 했었다. 뭐가 과거형이 없어 had to have to가 아니 참 미안 얘들은 과거형이 있지만 must가 과거형이 없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has to로 바꾼 다음에 그걸 과거형으로 had to 한 거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뭐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되고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so that 구문이죠. 됐습니까? 요 마찬가지. 자 근데 이번에는 he 이 앞에 주절에 있는 저 주어와 그 다음에 지켜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이고요 뭐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he was so happy that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는 그런 표현 뭐가 가능하냐 뭐 그가 너무 기뻤던 거야 충분히 기뻤던 거야 뒤에 점프를 해요 못해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 he was 그렇죠 happy enough 충분히 뭐 할 만큼 그래서 그 뒤에 어디 보면 to jump for joy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 경우 because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because he was very happy 쉼표 he jumped for joy 라든지 그 다음에 so가 매우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란 뜻이 있기 때문에 he was very happy so he jumped for joy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because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쉼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또는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쉼표 so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얘는 enough to도 하긴 좀 어색하다. 뭐 충분히 자주 돌아다녔다. 뭐 이런 게 이상하죠. 오케이. 이건 뭐 소댁 구문을 enough to도나 to 용법을 바꾼 건 좀 어색하고요. 자, 그래 설명 보겠습니다. 저 의미와 형태 so와 that 사이에 so 어떤이 오든지 so는 so 어찌가 옵니다. so 어찌어찌 해서 너무너무 어찌어찌 해서 또는 so 어떤 사람이라서 어떤 상태라서 그래서 주어 동사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나머지 예문들 보면은 뭐 Angela was so tired Angela가 무슨 시제에 매우 어땠다 과거 시제에 매우 피곤했던 게 원인인 모양이죠 that 그래서 she went home early 그녀가 조퇴했다 집에 일찍 가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horse ran so fast 그 말이 어찌 달려갔다 매우 빠르게 달려간 게 원인인 모양이죠 that 그래서 it could win the race
해서 윈드 레이스 할 수가 있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딱 괜찮죠? 그거 해보기.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the horse ran so fast that it could win the race는 the horse ran fast enough 뭐 할 만큼 to win the race.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바꿔쓸 수 있겠죠. ran fast enough 뭐 할 만큼 to win the race 할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 것도 뭐 가능은 한데 문법적으로 가능해. 문법적으로 한번 해보면 뒤에 뭐 엔젤라 어쩌고저쩌고 이 문장입니다. 엔젤라 어쩌고저쩌고 이 문장은 그녀가 집에 가 안 가? 가죠. 그래서 뭐 억지로 해보면 누가? 엔젤라 was tired enough. 충분히 피곤했다. 뭐 할 만큼 to go home early 할 만큼 됐습니까? 근데 의미는 좀 어색하네요. 됐습니까? 충분히 피곤했어 집에 갈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네? 됐습니까? 비교입니다 비교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so that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써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뭐뭐 하기 위하여 하면 뭐 생각나지 않냐 혹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이하의 내용이 뭐를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낸다 됐습니까? so that은 in order that 이때 뭐 in order that 하니까 또 뭐 생각나네 그쵸? 됐습니까? 생각 아무 생각 없어? 오케이 그래서 I drink a lot of water 내가 뭐 했다? 많은 물을 마셨죠? 뭐 많은 물을 마신 의도가 뭐 뒤에 나와있다? so that 뒤에 so that I stay healthy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심심한 모양인데 뭐라고 물어보면 돼? So that I stay healthy Why do you drink a lot of water?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승빈아 So that I stay healthy를 너무 귀찮아서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I부터 시작해서 얘를 간단하게 고친 거 한번 뭐 크게 간단하지 않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I drink a lot of water I drink a lot of water I to stay healthy 그쵸? 그쵸? 얘가 왜 있습니까 도대체 됐습니까? 아. to stay healthy I drink a lot of water to stay healthy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in order to stay healthy so as to stay healthy 와 같은 간단한 표현으로 가능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enough to do와 to to 용법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됐습니까? 3번, 2번 3번 설명 so that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that 앞이 뭐 어떤 원인인데 that의 뜻이 그래서고 그 다음에 뒤에 can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뭐 시제에 따라서 can일 수도 있고 could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저 충분히 어떻고 충분히 어찌어찌 해서 뭐 할 만큼 to do를 할 만큼 이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다뤘죠 자세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으로 든 것이 Tommy is so smart 토미가 무슨 시제에 어떻다? 매우 똑똑하죠 that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자꾸 쳐다보란 말이야 could가 아닌 거 that 그래서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그래서 그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똑똑한 거야 너무 똑똑한 거야 충분히 똑똑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Tommy is smart enough 뭐 할 만큼? To solve the math problem 할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enough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충분한 돈 money 이런 것들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다른 형용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사일 때는 fast very야 very fast야 very fast죠 그게 정상이야 얘가 이상하단 말이야 뒤로 가버린다 갑자기 fast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that 하고 뭐 can't 나오죠 됐습니까? 물론 couldn't가 될 수도 있고 시제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 that이 뜻이 그래서 란 뜻이고 앞에 so 어떤 so 어찌가 원인이고 그래서 뭘 못한대죠 그렇죠? 그럼 뭘 못하면 표정이 어떻겠다?
이렇게죠. 됐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투투용법으로 너무 됐습니까? 투 안에 뭐 있다? 낫 있다고 했죠. 그래서 투두를 한다 못한다. 그렇죠. 이 안에 낫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하지 투두니까 어차피 동사가 들어있죠. 하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so tired. 난 매우 피곤했어. That I couldn't take a walk with my dog. 개와 산책할 수가 없었어. 됐습니까? 그건 충분히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충분히 피곤한 거야. 그래서 I was too tired. 벌써 표정이 이렇죠. 뭐 하기에는 to take a walk with my dog 하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 딥하게 다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 파트 들어갑니다. 먼저 광팬이 칠해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cks for grandma죠. sucks for grandma. 그랜파 미안. 됐습니까? 그랜파.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뭔 일이 난지 궁금하시겠네요. sucks하고 for 사이에. 그렇죠? 그렇잖아. 이보다 지민이한테 물어봐야지. 뭐 찡찡거리나 똑강아지야. 오케이, 전 문장 읽겠습니다. 그래서 뭐 케네스 시조 뭐야 시노주카 grew up in a big family of three generations. 뭐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케네스 시노주카 grew up in a big family of three generations. 그러니까. 오케이, 뭐 어디에 칠할 것 같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됐습니까? 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자, 이 글에서는 grandfather도 남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인공인 케네스 시노주카도 남자죠. 그래서 he가 여러 번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 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지칭 찾기 주의해야 돼요. 지칭 찾기. 왜냐하면 글 속에 남자가 최소 두 명이 나오니까 등장인물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가볼까요?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딱 봐도 한 묶음이죠. 됐습니까? 왜 한 묶음으로 묶었냐? 6번 문장 잠깐 읽어보고 When Kenneth was four,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해서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일이 생겼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케네스의 가족과 그러니까 케네스의 첫 번째 친구와 케네스의 가족. 첫 번째 친구 누군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배경 설명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배경 설명. 네. 최소 이제 뭐 최소 두 명의 등장인물 나오는데 전체 글의 주인공이 케네스 시노주카와 그의 할아버지인데 뭐 배경이 백그라운드에서 등장인물 캐릭터 됐습니까? 캐릭터와 그 다음에 어떤 백그라운드 뒤에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만약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생겼어.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happy라는 단어가 있죠. happy. 그렇죠? 단란한 가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나 몰라라 하겠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 다 끝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가 어떤 게 눈에 띄나요? 네 맘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이런 전치사 몇 개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mily of Three Generations의 뜻이 뭐야?
3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거니까 3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대가족이라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3대로 이루어진 가족을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 Family of three generations. 됐습니까? Family of three generations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뭐 big family라든지 happy라든지 이런 형용사들이 대가족이죠. 대가족. 됐습니까? Three generations니까. 됐습니까? Generation의 뜻은? 세대죠. 세대. 3대라고 하죠. 3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ince he was little, 그가 어렸을 때부터 He has always been close to his grandfather. 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냈죠. 그렇죠? 지금 친하게 지내 안 지내? 친하게 지내죠. 뭘 보고 알고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문장에 사용된 시제가 바로 뭐다? 그렇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그러면 계속적 형법일 때 가장 티가 나는 게 있는데요. 계속적 형법으로 사용된 현재 완료 시제 속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Since he was little.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자,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은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두 가지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세 가지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자,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첫 번째 방법은 10년 동안 해볼까요? 10년 동안 그렇죠? during이죠. 그렇죠? for 10 years 여태까지 뭘 가르쳤나 몰라. 됐습니까? for 10 years 10년 동안 그 다음에 2-A는 지금 있는 것처럼 since 주어 동사인데 이 동사가 반드시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했어? 과거라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막 현재 완료 써놓고 여기다가 막 현, 뭐 과거 시제 막 써놨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since he has been little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열심히 막 읽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ince가 없이 he was little 하면 그가 어렸었단데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since를 쓰면 since의 뜻이 뭐뭐 이후로 뒤에 나오는 과거 시제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시제가 과거라 해야 돼. 됐습니까? 진짜로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since 주의하시고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2-B는 뭐예요? 그렇죠. since 어떤 것이죠. 됐습니까? 간판에 많이 붙어있는 거. 됐습니까? 몇 년부터 지금까지. 계엄 연도를 써놓죠. since 뒤에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since 연도는 in 연도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in 2014 하면 이거는 그렇죠. 2014년에 라는 뜻으로서 이거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라는 뜻으로. 됐습니까? 또 슬슬 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졸은 사람은 내가 수업을 시켜야지. 그렇죠. 이렇게 딱 해놓고 문장에다가 뭐를 어느 거에다 형광펜 칠할래? 이런 물어보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러면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 보이는 것은 뭐 이거 always 빈도부사 위치는 누구 들어갈 자리? 그래서 hasn't been 할 테니까. 됐습니까? 뭐 빈도부사 위치는 잘 알 겁니다. hasn't been 하면 되니까 그 자리에 not 빼고 다시 빈도부사 쭉 넣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lose야 close야 close라고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 close는 무슨 뜻이고? 닫다고. close는 가까운, 친밀한. 됐습니까? 오케이. close to를 같이 붙여서 누구누구에게 친한, 누구누구와 친근한 이란 뜻으로 쓰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랑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he was Kenneth's first friend는 뻔하게 누구 대신 왔다? grandfather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ck driver and his cook. 자, 이 문장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 됐습니까? 근데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내용파.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됐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대? 그렇죠. 친구이자 또 차도 태워주시고 또 요리도 해주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나머지는 뭐 first 뭐 friend는 friend인데 어떤 friend? first friend. driver는 driver인데 어떤 driver? trusty driver 이런데 뭐 친구 역할도 잘하시고 운전도 잘하신 것 같은데 요리는 잘 못하셨나봐. 됐습니까? 오케이. cook 앞에 아무것도 없네요. 됐습니까?
and his best cook 뭐 이런 게 없네. 됐습니까? 자, 쿡은 해놓은 이유가 절대로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쿠커가 있으면 사람을 물건 만들었으니까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니들 그 뭐야 그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뭐 학력 평가할 때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데 I am a cooker. 맞냐 틀렸냐 직업 목표는 발표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프렌드, 드라이버, 그리고 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e가 두 번 나오는데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의 뜻이 그가 뭐 했다 또한 가르쳤다. 누구한테? 김한테. 무엇을?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케네스가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단다 라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준다든지 팁을 준다든지 하셨다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할 플러스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도 안 하셨다? Advisor, teacher도 뭐 포함될 수 있겠죠. Advisor의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Advisor가 뭐예요? 조언해주는 사람,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 고민 있을 때 들어주고, 됐습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조언자. 됐습니까? Advisor의 역할을 하셨다. 됐습니까? 자, 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문장 전체의 구조는 뭡니까? Teach A, B죠.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여기다가 3, 4 중에 뭐라 그래? 4라 그러죠. 그렇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전치사가 필요 없는 형태죠. 근데 얘를 저 3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He also taught many life lessons. 그렇죠. to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teach B to A. 몰랐다면 이제라도 빨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수동태 할 때 헤매지 마시고요. 여기 뭐 들어갔더라? 중2 때 끝내야죠. 됐습니까?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에 he also taught him 할 때 he는 grandfather 대신 왔으니까 G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힘은 Kenneth Jones 순서주가니까 K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Grandfather, his grandfather also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많은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됐습니까? 근데 시제가 지금 나오는 건 다 무슨 시제야? 과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케네스랑 친하게 지내는 건 무슨 시제였는데 has been very close 했죠. 현재 완료. 그렇죠? 근데 뭐 더 이상 드라이버 역할을 한다든지 쿡의 역할을 한다든지 어드바이저의 역할은 못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제가 되겠다고? 가오. 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에서는 반드시 형광펜 칠해야 될 게 뭐야? 그쵸. 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이따 하게 될 말은 얘와 바꿨을 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위치는 어디인가? 어디 서 있다가 총 맞아서 헤드샷 맞고 사라졌는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 후가 아니고 이 자리에 후가 아니고 뭐라면? 엔드라면 되살아나겠죠 다시. 됐습니까? 무덤에서 막 기어나오겠죠. 어디서 뽀록뽀록 쏟아 올라오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respect 있죠. 뭐 같은 말이라든지 이런 거 respect 뭐하다? 존경하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 보이죠? 가장 존경했던 케네스가 가장 존중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person이었다. 됐습니까? 예, 지민이 이제 눈으로 공부하기로 했어? 나는 맥주를 눈으로 마시기로 했는데. 됐습니까? Okay. He was a person. 눈으로 마시면 취하겠어? 안 취하겠어? 안 취해요. 눈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됐습니까? Okay. 예? 그. 자. 그래서 일단 쭉 얘기하면 He was a person who, whom, that, 생략. 아시죠? 됐습니까? He was a person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됐습니까? 근데 he was the person and Kenneth respected him. 이 자리에 힘이겠죠. 됐습니까? 좀 어색은 하지만
왜 어색하냐? He was the first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Kenneth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동기였다. 그러니까 뭐 어색하긴 하지. 문법적으로 어쨌든 who가 아니고 and 같은 것이라든지 but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되살아나줘야 된다는 거. 있으면 좀비, 관계사가 아닐 때는 꼭 있어야 된다. 뭐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spected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Admire 시제까지 맞추면 admired 하면 되겠죠. Kenneth가 admired 했던 얻어 맞았단 말이죠. Kenneth가 얻어 맞았던 그쵸. 도로 잠이 막 오고 있죠. 그쵸. 인상 막 튀고 뭐래 막 이러면서 오는 아 드립도 뭐 완전 아재들 됐습니까? 오케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희가 가리키는 건 K라 쓸래? G라 쓸래? G라고 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살펴보았고요. 내용 파악은 일단 첫 번째 문장은 Big Happy Family 해서 Big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Family 뒤에 붙어있죠. Family of three generations. 그러니까 대가족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2번 3번 2, 3, 4, 5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케네스와 히스 그랜파더 사이의 관계를 쭉 얘기합니다. 매우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케네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존재였고 그러기에 케네스가 가장 뭐했던 인물이다? 그렇죠.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행복하면 뭐 또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녀석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 참 그거 안 했네 이거 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ucks which are for grandpa. 됐습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뭐는 뭐 해버릴 수 있다? which 플러스 예,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That are, which are. 주, 예? 어느 거? 그거? 이거 하고 나서 하잖아. 뭐, 어느 거 말하는 건데? 이상해. 왜 처음 수업하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클래스 카드 갔다가 이제 그거 하잖아. 됐습니까? 수업 시간에 주무셨나?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양말? 어떤 시 길어서 뒤로 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성용 양말? 아니,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여성 양말. 됐습니까? Women. Socks for women. 됐습니까? 뭐 여성용 여러분들 그거 했어. 됐습니까? 남성용 뭐 양성 모자 파는데 어디 몇 층에 있어야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다 캐스 신어 줄까? Grow up. Where?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전치사 여기 of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뭐의 가족? 그러니까 3세대로 이루어진. 오케이, 다음 문장의 첫 글자는 뭐죠? 첫 단어는 뭐죠? 오케이, 아마 S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He always been close to his grandfather. 뭐뭐뭐뭐뭐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이후로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since 뒤에 과거 시제고요. 여기에 종속절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다? 됐습니까? Not the right which 누구누구와 친한 close to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뭐죠? 다음 문장의 주어는 he죠. 근데 그 he가 누구야? K야? G야? 그렇죠. 뭐였다 세 가지. 하나도 기억 안 나세요? 진짜로?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뭔데? 그
이 다음 문장이 그 문장이고 세 가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문장 뭔데? 그 다음 문장은 아마 he also가 나올걸? 그치? 아, 네. 어, 그 다음 문장은? 응, he also 다음은? 내용이 쭉 줄줄이 샷샷으로 나와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시제는 뭐예요? 일단 시제는? 그래서, 어? 현재입니까? 점심들 차리세요. he was Kenneth first friend. 벌써 and 놀라고? His driver and his cook.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얘가 G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역할, 이런 역할, 이런 역할 했고 이딴 거 붙이지 말아라 했고요. 믿음직한 이런 단어, trus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이 바로 also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야 3이야. 본문은. 4죠? 그쵸? 그 teach AB를 따르죠. 그래서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Lessons. Many 뒤에 lessons 쓸 거야? He also taught him. 됐습니까? Grandfather also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He also taught many life lessons. Born him to him.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거잖아. 이거의 주요 문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he was the person in the 어떤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구성되고 있고 who, whom, that, 생냐. 됐습니까? 여기에 훈데도 불구하고 이런 놈 나오면 헤드샷. 근데 end로 바꾸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respected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가면 안 되죠.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봤습니다. 쓸데없는 거죠. 됐죠? 오케이. 왜 이렇게 뽀덕뽀덕거려? 그래서 뭐 포? 삭스 포 그랜드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뭔 그랜마. 어? 얘가 왜 움직여? 이거 웃기네. 그래서 가볼까요? 아 잠깐만. 케네스 그 아, 뭐 이 친구가 자랐죠. 그렇죠. 행복한 대가족에서 뭐로 구성된 이런 문장이었죠. 가보겠습니다. 케네스 신어줄까? Grew up in a big happy family three generations. 3대로 구성된 행복한 대가족에서 성장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일단 미안. 그가 어렸을 때 이후로 그가 할아버지 할배랑 엄청 친하게 지냈다. 됐습니까? 어, 할배랑 계속 가볼까요? 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뭐 grandfather 해도 되고요. 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됐습니까? 다른 것들은 되는 게 없고요. closely는 가깝게인데 내가 was가 여기에 been이 있지만 어쨌든 be 동사 뒤에 친한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형용사 형태가 와야 돼? 부사 형태가 와야 돼? 당연히 형용사 형태를 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역할 세 가지 가볼까요? He was Kenneth first. F만 줬고 his trusty. D만 줬고 and his cook. 됐습니까? He was Kenneth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됐습니까? 그러면 trusty가 되면 당연히 reliable 되겠죠. 됐습니까? 의지할 만한 reliable, trusty 같은 말이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 순서대로입니다. 밑줄 순서대로 됐습니까? He는 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His는 K 그 다음에 얘도 K죠. Kenneth Grandfather was Kenneth's first friend. Kenneth trusty driver and Kenneth c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효원을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T-A-U-G-H-T. He also taught him many. 그래서 여기에 he는 grandfather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지금 현재 사형식인데 삼형식일 때는 to him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가볼까요? He was the person 본문대로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Respect 시제는 현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가 되고 목적격이니까 who, whom, that, 생략. whom은 안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비의 위치는 여기에 힘인데 절대로 지금은 쓰면 안 된다 라는 것도 표시해서 학습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는 K야 G야 grandfather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시 교재로 돌아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끊을게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장부터 가볼까요? When Kenneth was four,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칠할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He had Alzheimer's disease. disease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Kenneth가 4살이었을 때, his father went out for a walk. 뭐 하기 위해서 나가셨고, 산책하기 위해서 외출하셨고, 어느 날, one day,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맨날 다니던 길을 왜 잃었을까? 병원에 가봤더니 Alzheimer's disease. 뭐 보통 뭐라 그래? 치매라 그러죠. 됐습니까? 치매에 걸리셨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셨다. 오케이. 자, 이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8번 문장이 나오죠. 됐습니까? 8번 문장 가볼까요?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됐습니까? Be in shock. 뭐 하다? 충격에 빠지다. 됐습니까? 요건 뭐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문장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됐습니까?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뭐 over가 뭐 어떤 의미를 전달하죠. 어떤 의미, over가 어떤 의미를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Over the next 10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10번 문장이 자 그냥 이거는 뭐 뭐야 뭐 그 이후에 10년 또 10년 동안 계속해서 서서히 안 좋아졌다 됐습니까? 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뭐 그릴 것 같죠? became worse 보면 그쵸? 그래서 여기에 becam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뭔지 뭐 물어보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그래서 10번 문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순서 9번 다음에 10번이나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됐습니까? 10년에 걸쳐서 다음 10년에 걸쳐서 알겠습니까? 안 좋아지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셨는데 아 이거 예를 들자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됐습니까? 9번 10번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10번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아까 문법 설명하면서 so that 구문 할 때 나왔던 이미 만나봤던 문장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문장입니다. 10번 문제 출제 확률 100%겠죠. 됐습니까? 지나간 거 중에서 출제 확률 100%는 몇 번 문장이에요? 5번 문장이죠. 됐습니까?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후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여러분들한테 그거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밑줄 꺼놓고 이 후하고 같은 걸 골라라 다른 걸 골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은 간접의문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안 헷갈릴 수 있는데 점점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밑줄 아니면 뭐 다음 밑줄 친 뭐
후가 들어있는 거 다섯 개, 짧은 예문 다섯 개 보여주고, 다음 밑줄 친 후 중에서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그치? 그거 왜 물어보는 거야? 그게, 그거, 그 직격관계사를 잘 볼 수 있는. 목적격은 상관없어? 오케이. 뭔지를 모르네. 의문사 훈지, 관계사 훈지를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뭐 주격관계 대명사는 뭔 밑줄친 후 중에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뭐 물어보는 거겠어? 그 후가 관계사인지 아니면 의문사인지. 의문사 후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 Who is that을 that is that 되냐? 안 되잖아. 네? 오케이. 뭐 이렇구요. 됐습니까? 그래서 6번 문장 When Kenneth was poor, his grandfather went to 뭐 여기서 뭐 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제 지나갔으니까 하지 말까? 됐습니까? 4살이었을 때 할아버지가 뭐 나가셨고 계속 시제일치죠 이런 거. 여기에 was하고 went 시제일치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제일치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got lost죠. 이 자리에 get 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단어 수업할 때 los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뭐였더라? 너 또 누가 또 넘겨보래? 어? 여태까지 복습 안 했단 말이지. 니들 책 뒤에 있는 워크북 해 안 해? 예, 워크북 있어요. 수업하고 나면 하세요. 예. 됐습니까? 이거야? 그 다음 주까지 지나간 거 다 있는 것들 워크북 하세요. 스터디북이요? 예, 스터디북. 당연하죠. 했다가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was, went, got 시제일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일단 이거 하면 되겠네. 그쵸? lost 대신에 뭐 쓸 수 있다? got missing이죠. 길을 잃었다. got missing. 오케이. 이제 오늘 사과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사과부터 시험 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과 마무리가 안 되면 뭐 동영상 수업으로 남은 부분 조금 하면 될 것 같고요. 캠핑장으로 와. 그럼 수업하자. 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아, 일요일 오후에 캠핑장에 수업하면 되겠다. 땡볕에서. 오케이. 보고요. 아마 갈 수만 해. 내가 일요일 날 거기 청소하고 나서면 일요일 저녁 오후에 시간이 되잖아. 오케이. 됐습니까? 뭐? He had Alzheimer's diseas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had의 뜻은 have 뭐뭐뭐 disease 하면 어떤 병에 걸리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다 할 때 동사 have를 쓰고 있고요. 됐습니까? 이거 탄산 아니야? 오케이. disease 대신 쓸 수, 뭐 요거는 I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낫겠죠. illn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에서는 일단 가장 큰 거는 두 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everyone이랑 맞춰진 was죠. 됐습니까? 근데 나는 was 꼴도 보기 싫어. 나는 were를 써가지고 꼭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냐. 됐습니까?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in shock이 충격에 빠지다죠. 그러면 in shock 대신에 쓸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냐. 됐습니까? 뭐 다 생각나는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in shock부터 먼저 할까? in shock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그렇죠. 다 눈치챘네. 됐습니까? 충격을 받았으니까. 됐습니까? shock 충격을 주다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shock이 3단변신 shock, shocked, shocked인데 두 번째 녀석은 동사의 과거형이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 shocking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만약에 shocking을 쓰면 뭐 Kenneth 가족들은 전부 충격적인 인간들이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이란 형태의 ED형 해야지 충격을 주고 있는 이란 ING 형태가 오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요 사이에는 뭔 일이 났어? 후 was죠. Ever who was in Kenneth family.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야? 케네스 가족의 가족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 얘가 어떤 시 됐잖아. 어떤 시 뒤로 갔대. 그러면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을 가능성이 높죠. 아까 전에 sucks which are for grandpa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were를 꼭 쓰고 싶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were? was 말고 were, w-e-r-e 꼭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어, all people로 바꾸면 되겠죠. All people in Kenneth family were in shock.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은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됐습니까?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시다니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condition became worse. 점점 더 안 좋아지셨다. 점점 더 안, 이건 좋은 게 아니니까 뭐 이럴까? 점점 더 안 좋아지셨, 좋아지는 건데. 점점 더 안 좋아지셨다. 됐습니까? Over the next 10 years. 그 이후 10년에 걸쳐서. Next 10 years에 over. 걸쳐서. 됐습니까? 10년에 그 이어진 10년에 걸쳐서 안 좋아지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came be의 어떤 시는 점점 되어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이구야, 그렇죠. became 벌써 답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은 got worse라든지 또는 그렇죠. 그걸로 갈까요? 예, grew worse라든지 turned worse 같은 것들로 점점 get 뒤에 어떤 시 시리즈입니다.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점점 되어가다. 시제가 과거니까 became, got, grew, turned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고 worse는 뭐의 비교급? bad의 비교급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치사 over 같은 것도 뭐뭐에 걸쳐서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 10년간에 걸쳐서 over the next 10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 아유, 어느 정도 안 좋아지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일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래서 뭘 넣을 수 있냐?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건 for example,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돌아나요. 뭐 저 다 했던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형광펜 칠할 거는 일단 돌아다니다. wander off. 스펠링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궁금해 했었단 라고 써놨는데 틀린지 모르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당연한 거 so that이죠. Because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often, 쉼표 이런 것들 같은 의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wandered의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서 똑같이 had to keep 나오고 있죠. must가 과거가 없어서 시제일치 had to keep an eye on 지켜봐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keep an eye on 계속 쳐다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하고 뭐 his하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써주고 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얘는 뭐 됐습니까? 그래서 he나 his 있는 것들 쭉 한번 간단하게 보면 뭐 여기에 G고요. Grandpa had Alzheimer's disease. 그 다음에 grandfather's 해야 되겠죠. 9번은 grandfather'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Grandfather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어쩌고저쩌고 keep an eye on grandfather all night long. 됐습니까?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 하니까 거의 다 grandfather들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10번 문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so를 그냥 so 하나만 쓸 거냐, because를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일이 계기죠. 이어가야 되나 한번 볼까?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 하고 스탑 하느냐 하면요.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야? One night이었죠. 그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니까 뭔가 글의 흐름이 바뀌죠. 됐습니까? 그니까 밤에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뭔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글을 이렇게 덩어리 짚고, 그 다음에 그 글 속에 순서가 어떤 내용 말하고 어떤 내용 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하게 돋보기로 들여다 봤으니까, 전체 파악하면, 그러니까 막 그 앞에 이제 막 케네스에게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어떤 존재다? 소중하고, 그쵸?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죠. 나한테 소중한 존재니까. 그랬는데 이런 일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산책 잠깐 갔다 올게 그러시더니 경찰한테 전화왔고, 누구누구 시내 댁이죠? 요 할아버지 한 분이 길을 헤매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주민들 신고로 모셔왔는데 혹시 그대가 아닙니까? 충격에 빠져서 가봤겠죠. 아이고 야이야 그래 뭐 이러면서 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갑자기 막 하시고 막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왜 나왔더라 이러면서, 내 이름 뭐더라 막 이러시면서 그런 안 거죠. 됐습니까? 길을 잃었어.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와봤더니 알츠하이머다.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다 하면 그 다음 문장은 당연히 어떤 내용이죠? 가족의 반응이죠. 그렇죠? 모두 충격에 빠졌잖아.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10년에 걸쳐서 안 좋아졌고 이 정도까지 됐다. 밤에 갑자기 막 아 나 출근하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밤에 막 그러신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족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배부 막 심을 하겠죠? 안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마지막 문장에서 밤에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려면 뭐 해야 돼? 그래서 발을 보호해야 되겠죠?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쵸? 맞잖아요. 밤에 그럼 맨발로 돌아, 밤에 나가면 마트가 24시간 편의점 가는데 맨발로 돌아다닐 거야?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몽유병이 아니야. 됐습니까? 몽유병이 맨발로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 밤에, 밖에.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깼어. 잠에서 깼는데, 뭐, 지금이 몇 시인지, 자기가 뭐, 은퇴를 했는지, 이런 거 다 있고, 9시 딱 보고, 9시네, 9시면 나 출근해야 되는데, 말이면서,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막 나간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뭐 다음, 뭐 나왔다라는 거 해야 돼. 됐습니까? 그거 할 차례야.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로 시작했더라? 그렇죠. 케네스가 몇 살이었을 때? 네 살이었을 때. 네 살이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때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이 글을 읽고 할아버지가 언제 치매에 걸렸는지 알죠? 네. 그렇죠. 케네스 네 살 때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그 이후 10년간에 걸쳐서 라는 말이 나와. 그렇죠? 안 좋아졌다 한 다음에 이제 케네스가 뭐야 keep an eye on 하던 날 뭘 보고 아이디어 얻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케네스가 몇 살 땐 거야? 14살 땐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몇 살? 됐습니까? 오케이. 뭐 미국 나이로 몇 살? 됐습니까? 얘랑 같은 나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산책하기 위해 나갔다 라는 표현 기억나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길을 잃다 라는 거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동사가 총 몇 개 있었더라? 세 개. 세 개 다 과거라 해야죠. 그럼 준비됐습니까? 네. 여기겠습니다. When Kenneth was four. 됐습니까?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됐습니까? 먼저 우리가 동사에 주목했었고요. was, went, got 이런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접속사 시간에 부사적 이끈 접속사 when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he가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went out 했고 he가 got lost 했다. 전부 다 예,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갔고 할아버지가 길 잃었다. 이거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이 뭐야? 이런 일이 생겼잖아. 길 잃어갖고 경찰한테 와자.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봤겠죠. 그 결과 받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어떤 질병을 앓다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는 뭐고? 해부고. 지금 시제는 헤드죠. 됐습니까? 질병이 뭐더라? 디지즈. 질병이란 단어는 디지즈. 뭐 맞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he
알츠하이머즈 디지즈. 됐습니다. 어, 알츠하이머이십니다. 걸리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은? 가족들이 충격받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그 했는데 그 every를 썼기 때문에 저 뒤에는 저게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표시하면 뭐 요렇습니다. 됐습니까? 가볼까요? Everyone in his family is in shock. 됐습니까? In shock. 학교에서 공부 안 하니? 응.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있어? 어, 그래? 오, 그렇구나. Was shocked. 됐습니까? Shocked. Okay. Every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으로 연결.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뭐냐? 그래프 그린 문장이죠. 그렇죠? 뭐뭐에 걸쳐서가 뭐였더라? Over죠.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그래프 그리는데 뭐 G도 있고 G도 있고 T도 있고 B도 있는데 뭐 썼어요? B 썼죠. 그래서 t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됐습니까?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안 좋아지셨다.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문장은 밤에 돌아다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매우 자주 돌아다녀서 그래서 누군가가 뭐 해야만 했었다? 지켜봐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현재 의무야? 과거의 의무야? 과거의 의무죠. 그래서 그걸 썼죠. 주절의 시제가 돌아다니다 이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돼 있디? 그렇죠. 지켜봐야 했던 건 그럼 언제겠어? 과거겠죠.